오늘은 1월 17일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뒤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옹립하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먼저 서둘러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죠.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급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휩쓸려가지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 왕이 되는 거야? 나도 한자리 차리하는 거야? 12명이 제자니까 우리가 신하가 되는 거야? 우리가 권력을 잡는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까봐 세상 유혹에 현혹될까봐 주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 먼저 보내는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권력을 잡는 것과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현혹될까 봐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즉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희망과 세상의 욕심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6절이에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왜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옹립하려고 예수님 찾고 난리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은 세상 속에 그 환호 속에 주님의 진정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십자가의 사명이 있어. 십자가를 치셔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이 흐릿해질까봐, 희미해질까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사명을 놓고 기도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패턴이 이래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의 양식도 이래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묻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역풍을 만나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고 바다 위를 건너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해요. 이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장면이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어쩌면 일부러 제자들 앞에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한참도 모르는 그 밤에 그들은 역풍을 만나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바다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지나갈 수 있겠어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가 났겠죠. 주님께서 유령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귀신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닥친 이 풍랑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풍랑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의 때예요. 그러므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기대하시기 바래요. 아, 주님이 일하시겠군요. 주님이 역사하시겠군요. 주님이 내 곁에 오시겠군요.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보고. 누구예요? 그때 주님이 그러죠.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내니란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사용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다. 나 여호와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니. 나는 구원자라. 나는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어떤 분이라? 나를 구원할 분이라. 구원해 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니 안심하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안심하라. 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임하시면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에 그렇게 불던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래요. 놀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시길래 바람이 잠잠하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전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봤습니다. 기적을 다 보고 왔어요. 심지어 오늘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도 봤습니다. 기적을 이렇게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누구시길래 바람이 잠잠하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 오늘도 기적에 중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적이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